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서울 아파트는 이번 주까지 67주 연속 올랐는데요. 이런 상황이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전셋값이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면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새 임대차법 시행 뒤에 시장이 곧 안정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또 대책을 시사한 겁니다.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.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지난 5일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한 달 새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. 그때는 1억 오른 거예요. 뭐 8억짜리도 있었고 8억 5천짜리도 있었으니까요. 전세 매물 없어요. 그냥 뭐 간간이 한 두개씩 나오죠.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.08% 올랐는데 67주 연속 상승한 겁니다. 강남이 0.09%, 송파와 서초가 각각 0.08%, 0.07% 상승했습니다. 임대차법 시행 후 두 달 정도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공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단기간 내 전셋값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바꿨습니다. 한 2개월 정도면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저희도 뭐 네.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계속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난에 과도하게 전세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이를 감안한 대책을 시사했습니다.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.01%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SBS CNBC 김정현입니다.